주소 17526 여기는 제가 AI로 이렇게 챗GPT라고 하는 거 AI로 이렇게 그 학습 자료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20달러 월 20달러를 주고 쓰고 있어요. 근데 얘가 너무 똑똑해. 정말 환상적이에요. 얘가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사파를 초등 선생님들 사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사파가 따로 필요 없어. 그냥 여기 가서 만들면 돼. 자. 이거 제가 만들어. 요거는 지금 신경 쓰이는 거 지금 그 제가 지난번에 건강 검진할 때 이거 기분 나쁘더라고. 뭐가 정상보다 아래야.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지. 지금 긴장되어 있는 60대의 모습이에요. 챗GPT 그냥 이거는 고딩이가 담배 펴서 지금 보건소 클리닉 가서 상담받는 모습이에요. 그죠? 이 놀라운 20달러 줄만하다. 이건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 강의할 때 모습을 요거는 학습 상담하러 부진학생 학습 상담하러 오시는 선생님과 네트워크하는 장면 제가 필요한 거 원고 쓰고 강의할 때 필요한 거 이렇게 쭉 요거는 축구 저희 천호 중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 애들 2학년이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이 하반이야.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자꾸 버티는 거야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다. 힌트. 저 사진이 힌트예요. 우리 초등학교 체육 전담 선생님. 네, 저 사진은 어떤 의미입니까? 축구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축구부 코치 선생님하고 네트워킹을 해요. 그리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코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애들이 축구부 애들이 담임을 어려워하겠어요? 축구부 코치를 어려워하겠어요? 코치 훨씬 어려워. 그러니까 코치님한테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며? 그랬더니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확 180도 바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만든 거예요 이거 아침에